자, 여러분 캠아 반갑습니다. 무브캠프의 MD 김시장입니다. 자, 드디어 무브캠프에서 이동식 업무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구 경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님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된 이동식 업무 차량. 자, 무브캠프 기존의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정해진 법규 안에서 딱 맞게 제작된 차량인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무브캠프에서 제작된 이동 사무실 차량 역시 고무나무 원목 베이스로 제작된 가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동 사무실 차량은 캠핑카 침상 기준인 가로 500mm, 세로 1500mm 이상의 의자 공간을 가질 경우에는 구조 변경 허가가 나지 않는데요. 합법적으로 이동 사무실 차량 허가가 되도록 정해진 규격 내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이식 테이블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타일의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 역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동 사무실 차량으로 어떻게 업무와 캠핑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궁금하시죠?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동 사무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있는 봉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무브캠프에서 이동 사무실 차량 제작 시 제공해드리는 키트들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사무용 의자의 길이를 연장해줄 연장 선반 키트를 붙여주시고 수납형 모듈 박스를 얹어주면 금세 여가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키트들은 언제든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합니다. 이동 사무실 차량 역시 전기 시설이 탑재가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차량처럼 벽장을 넣을 수도 있고 TV를 달거나 무신용 히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상 무브캠프에서 제작한 이동 사무실 차량 소개를 마치며 영상을 보시면서 생긴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